비가 내리고 난 뒤라는 뜻의 겔랑의 아프레 롱데 향수를 소개합니다. 봄이 가득한 정원에 비가 내리더니 어느새 봄의 대지는 촉촉히 젖어들고 있습니다. 그러더니 비가 그치고 물을 머금은 푸른 잎이 햇살에 빛나기 시작합니다. 이 아름다움을 향에 담았습니다. 겔랑의 3세대 조향사인 자크 겔랑은 이 이미지를 담아 1906년에 비욘디라는 뜻의 아프레 롱데를 조향했습니다. 답변을 오렌지 꽃과 바이올렛, 그리고 스파이시한 아니스 노트로 비욘디 봄날의 정원에 향을 그렸어요. 탑노트는 아니스, 네롤리, 베르가못, 그리고 레몬향. 미들노트는 바이올렛, 파우더리한 오리스, 미모사, 카네이션, 샌달우드, 일랑일랑, 베티베르, 장미, 그리고 자스민. 베이스 노트로는 이리스, 헬리오트로프, 바닐라, 머스크 등등으로 마무리됩니다. 전체적으로 아니스와 허브, 비터 아몬드 향이 가미된 가벼운 플로럴 향입니다. 유기화학의 발전으로 아니스 알데하이드, 유제놀 등을 쉽게 얻을 수 있어 이들과 오리스 향을 듬뿍 넣은 이 향수는 자크 겔랑의 첫 번째 상업적 성공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1912년에 출시된 뢰르 블루와 같이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향수로 유명하지만 아프레 롱데가 좀 더 수채화 느낌이 난답니다. 리포뮬레이션을 거쳐 아프레 롱데는 지금까지도 겔랑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루카 투린에 의하면 이 향수는 헬리오트로핀 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헬리오트로핀이라고 알려진 피페로나리 갖는 아몬드 플로럴 노트가 오리스 향과 함께 잘 버무려졌다고 하네요. 합성 피페로날은 실제로는 헬리오트로프 꽃향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헬리오트로프 꽃의 향에서 나는 체리파이 노트를 따라 헬리오트로핀이라고도 한답니다. 그래서 바닐라나 아몬드 뉘앙스를 주기 위해서 1880년대에 이미 향수에 사용되었답니다. 발사향과 파우더리한 임팩트를 준다네요. 겔랑의 뢰르 블루에도 사용된 것으로 유명한 화합물입니다.